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윤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그 세이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초대장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음악 방송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여긴 뭘까 하고 어느 날은 들어가 봤는데 그냥 사람들이 채팅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라디오처럼. 그래서 이제 오빠들이 막 멋진 목소리로, 아니면 또 언니들이 예쁜 목소리로 막 얘기를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이런 거에 흥미를 느껴서 시청자로 계속 보다가 아,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방송한 지 18년이 됐는데 그 시간만큼 플랫폼도 여러 군데를 거쳤어요. 저는 조금 더 유튜브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TV는 좀 더 남성분들이 많고 조금 더 재미있는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노잼, 애들 속된 말로 노잼이에요, 캐릭터가.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유튜브에서는 어떤 반응이냐 하면 저한테 언니 목소리가 너무 힐링돼요. 언니 말투가 너무 예뻐요. 저도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선 너무 목소리도 예쁘고 말투도 예쁘고 닮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성향이 조금 달라서 저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게 가장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장이 안 좋게 되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하루에 13알씩 복용을 하게 됐는데 그 약이 굉장히 이렇게 막 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붓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주일, 한 달 되면서 벌써 얼굴이 막 이렇게 됐어요. 밖에 돌아다니기도 힘들 만큼 많이 부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돈이 좋아서 성형을 하고도 붓기가 안 빠졌는데도 이렇게 방송을 하냐, 얼굴이 막 이상해졌다, 안 좋은 소문은 금방 퍼져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해명을 하고 해도 내 방송을 보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알지 그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 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한 1년간은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실제로 방송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러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망가질 것 같은 거죠. 그때쯤에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제 방송에 너무 많은 좋은 분들이 와주셨고 저에게 응원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뭔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컸던 거죠. 그 팬분들이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뭐 그런 웬만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이 돼서 오히려 멘탈에는 좋은, 그것도 저에겐 좋은 경험이 됐어요. 저는 방송하면서 팬분들과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 누구보다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이 저희 팬분들일 거예요. 또 실제로 정모를 자주 하기 때문에 정모에서 마주쳤을 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더 많이 가깝게 지내게 돼요. 지금은 팬카페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 팬카페 분들이랑 소소하게 이렇게 어떤 걸 배우는, 같이 배우는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채팅을 하면서 뭐 놀기도 하고 그냥 성격상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힘들더라고요. 친해지다 보니까. 사실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현실이 더 심해요. 반대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예를 들면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나 오빠한테 말투가 굉장히 좀 애교 있었달까? 자기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방송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하냐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목소리 톤을 내리려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처럼
현재 이렇게 낮게 얘기하는 버릇이 생긴 거죠. 윤댕님 애교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방송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냥 평소에 좀 그런 성격인 편인 것 같아요. 말투 자체가 어리버리하고 많이 좀 부족하고 덤벙하고 서로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나 또 앞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는 같이 있을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업적 파트너이자 또 동반자이자 친구 같은 존재면서도 동생 같기도 하다가 아빠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제 목표는 일단 이채원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같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 엉클대도 의사로서의 목표는 우리 직원들과 내가 즐겁게 일하면서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애들도 이제 네 어느덧 나이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화려하게 또 재밌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복지와 시간과 그리고 수익도 동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엉클대도 의사로서의 목표가 되고 있고요. 유튜버의 목표는 일단 올해는 100만 명이 되는 게 목적이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팬미팅을 할 수 있는 세계에서 팬미팅을 할 수 있는 세계 팬미팅 순회 공연을 다니자 이런 게 이제 저의 마지막 유튜버의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힐링이 되고 또 행복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해야 되니까요. 인생은 짧으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